인도의 한 지방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동상을 공개했는데 인도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포르투갈 출신인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동상이었습니다. 호날두 동상이 문제가 된 점은 국적이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받은 인도 고아주에서 포르투갈 출신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동상이 세워진 것에 시민들이 검은 깃발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고아주는 지난 12월 28일 독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호날두 동상을 공원에 제막했습니다. 호날두가 공을 차는 모습의 동상은 410kg으로 제작비로 120만 루피가 소요됐습니다. 이 동상은 3년 전부터 제작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제막식이 늦어지면서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고아주 정부는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 요청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동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일 것이라며 축구는 카스트제, 인종, 종교와 상관없이 평등한 경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 동상 제막 후 어떻게 고아주를 강점했던 포르투갈 선수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느냐며 검은 깃발을 든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가 되기 훨씬 전인 15세기부터 인도 고아주는 이미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인도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에도 포르투갈은 고아주를 계속 지배했고 1961년 인도가 군대를 동원하고 나서야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고아주는 포르투갈이 450년간 식민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고아주 출신의 축구선수 미키 페르난데스는 호날두 동상 제막에 대해 상처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지만 고아에는 고아 출신 선수의 동상을 세웠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고아주 출신 축구 선수 중 다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된 만큼 독립기념행사에서는 호날두보다 자국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우익운동가는 올해 포르투갈 선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모독이다라며 고아의 독립투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2017년 호날두의 출생지인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마데이라 국제공항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며 호날두 동상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해당 동상은 호날두와 닮지 않았다며 조롱과 논란에 휩싸였으며 같은 해 가족의 요청으로 동상이 교체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